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집이 세 개나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 가장 좋은 집 하나를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희 손님이 꼭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틀랜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작년에 집을 못 사신 분들 올해도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석처럼 좋은 집이 나올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값 올리는 건 아니고요. 타주에서 한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애틀랜타로 몰려오고 계세요. 살기 좋잖아요. 가보시죠. 현관을 들어오면 왼쪽에 다이닝룸이 있어요. 다이닝룸 천장도 굉장히 예쁘고요. 온 집안이 페인트를 새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집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잘돼 있어서 손 하나 댈게 없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사셔도 좋고요. 렌트를 줘도 좋고요. 오른쪽은 오피스 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틀맘이었고요. 오늘 혼자 와서 집을 보고 너무 감탄을 해서요. 이거 큰일 났네. 네, 거실이고요. 이렇게 천장이 높고 창문도 많아요. 밝으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 그러면서 답답하지 않고요. 부엌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조금 아쉽다면 여기 싱크대 카운트탑만 요즘 유행하는 코치 하얀색으로 바꾸면 부엌이 아주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싱크대나 가전제품들 아주아주 아주 컨디션 좋아요. 갈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이닝룸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드리고요. 부엌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시면 왼쪽에 이렇게 커다란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릇 정말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너무나 좋은 이 공간.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피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를 제2의 부엌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하고 이렇게 길게 통에 있어서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마음에 드는 게이 썬룸이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썬룸이 있고, 뒷마당도 엄청 넓고 평평하고 정말 좋습니다. 겨울이라 나무가 다 떨어져서 그렇지 여름 되면 훨씬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잘생긴 뒷마당이고요. 거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다 마루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서 한번 꺾여서 올라가서 이것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2층 올라가면서 아래층을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또 아늑하고 포근합니다. 2층도 다 마루로 되어 있어요. 마루 색상도 너무 예쁘고, 수리한 지 얼마 안된것 같죠? 전등들도 다 새로 바꾸셔서 정말 손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여기 작은 방인데요. 사이즈 괜찮아요.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작은 방, 세 번째 작은 방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방 사이즈들이 굉장히 다 좋아요. 침대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뭐 다른 거 넣어도 될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도 괜찮고요. 저처럼 중년이라면 안방과 또뭐 남편 방 하나 각자 따로따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이나 방들 캐비넷을 다 제작을 해서 놓으신 것 같아요. 또 안방도 사이즈가 아주 넓고 화장실도 좋아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계속 말이 많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수환이 모닝뷰에서 이렇게 수리가 잘된 집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학군 좋고요. 또 동네 좋고 주변 집들 다 예뻐요.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그냥 바로 가구만 사갖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60만 초반의 집이고요. 가장 수완에서 좋은 놀수기넷 하이스쿨이고요. 렌트 제한 없는 섭디비전입니다. 렌트 제한이 없으면서도 정말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아, 요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캐비넷을 다 이렇게 방에 너무 예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뒷마당이 정말 이쁘고 좋아요. 아, 오늘 제가 카메라 촬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실물을 보시면 훨씬 예쁘고 좋은 집입니다. 너무 좋아요. 얼른 보러 오세요.